안녕하세요. 에코에치입니다. 오늘은 금속 가공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은 철, 강철, 알루미늄, 구리와 같이 많이 들어본 금속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우선은 우리 조상들은 금속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좀 살펴봐야겠지요. 단단한 금속일수록 더 뜨거운 불 속에서 결여신다 장 자크 루소.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모두 배웠잖아요. 그래요. 돌 다음 시대는 청동기, 철기인데요. 금속의 시대. 청동기는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 봐야겠어요. 인류는 약 1만 년 전부터 금속을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주로 구리가 사용되었는데, 초기 농경 사회가 발전하면서 구리를 활용한 도구가 등장했어요. 구리로 만든 도구는 아무래도 돌보다 단단하고 쓸모가 있었겠죠? 물론 농업과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겠고요. 사람들이 찾은 증거로는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였다고 하는데, 구리의 주석을 혼합해 청동을 만들면 농사도구나 무기가 완전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합금인 청동은 순수금속인 구리보다는 강하고 내구성도 높아서 전쟁과 농업에 모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청동기 시대가 오면서 인류의 문명은 완전 극적인 발전을 한 것은 당연했고요. 철기 시대는 기원전 1200년 전후에 시작되었고, 철을 다루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철은 매우 강하고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기구와 무기의 제작에 폭넓게 사용되었죠. 이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전쟁의 양상도 크게 바뀌었어요. 쇠는 단련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인간은 경험할수록 더 현명해진다. 괴테. 청동이 철보다 먼저 사용된 가장 큰 이유는 제련 온도가 낮다는 점인데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만드는데, 구리의 제련 온도는 약 1084도씨로 비교적 낮아요. 이에 반해 철을 제련하려면 약 1538도씨의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죠. 그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가공이 쉽다는 점, 철제련 기술의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구리와 주석보다는 철광석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이 철기가 늦게 나타난 이유예요. 철이 더 강하고 풍부하게 존재하지만 제련하는 데는 기술적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하지만 철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또한 번의 큰 도약을 하게 돼요. 이 철은 도구뿐만 아니라 무기와 건축에도 사용되면서 문명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습니다. 또한 철기 시대에는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로 인해 인구도 늘어나고 마을과 도시들이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강철은 단단해지지 않고, 인생의 어려움이 없으면 인간은 성숙하지 않는다. 빅토르 위고. 철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오늘날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 예를 들어 자동차, 건물, 가전제품 등에는 여전히 철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철을 사용해 왔고, 그 기술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금속을 가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볼까요? 금속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금속을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하느냐는 것이죠. 금속을 어떻게 가공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정말 맞는 얘기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금속 제품은 적절한 가공을 거쳐야 비로소 쓸모 있게 됩니다. 날카로운 칼이 되려면 수많은 갈고 닦음이 필요하듯 성공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앤드류 카네기. 먼저 제련부터 살펴볼게요. 제련은 금속 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을 얻는 과정이에요. 고대부터 인간은 구리나 철 같은 금속을 얻기 위해 광석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는 제련 기술을 발전시켜 왔어요. 제련을 통해 금속을 순수한 상태로 추출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도구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죠. 제련이 끝나면 정련 단계로 넘어가요. 정련은 이미 얻은 금속에서 남은 불순물을 더 철저히 제거해 금속의 순도를 더욱 높이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정제된 금속은 더 강하고 부식에 강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철을 정련해 강철을 만드는 과정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익히 들어본 주조와 압연이에요. 주조는 금속을 녹여 원하는 모양의 틀에 붓는 과정이에요. 이 방법은 복잡한 형상을 가진 금속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 때 유용하죠. 예를 들어, 동전이나 자동차 부품은 주조를 통해 만들어져요.
아변은 금속을 두 개의 롤러 사이에 넣고 눌러서 얇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철판이나 강철판, 알루미늄 시트 같은 얇은 금속 제품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아변된 금속은 가볍고 유연하며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죠. 또 다른 중요한 가공법인 압출도 있는데 금속을 높은 압력으로 밀어내어 길고 얇은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주로 알루미늄 같은 가벼운 금속을 가공하는 데 쓰이죠. 창틀, 파이프, 전선 등이 바로 이 압출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요. 인내는 금속의 강함과도 같다. 시간과 경험을 통해 그것은 더 강해진다. 러더퍼드 P. 헤이즈. 마지막으로 열처리를 알아볼게요. 열처리는 금속의 강도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금속을 특정 온도로 가열한 후 서서히 식히는 과정을 말해요. 이 과정은 금속의 성질을 변화시켜 더 단단하고 유연한 상태로 만들 수 있죠. 무기나 공구 같은 것들이 열처리를 거쳐 더욱 견고해진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자동차, 건물, 가전제품,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모두 금속 가공의 산물이에요.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동차의 프레임과 엔진 같은 핵심 부품들은 강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요. 아변 과정을 거친 철판은 차체를 만들 때 사용되고 주조를 통해 엔진 부품이나 기어박스를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죠. 더 가벼운 알루미늄은 자동차의 연비를 개선하고 환경에도 덜 해로운데 이것도 압출 과정을 통해 생산된답니다. 또한 현대 건축물도 금속 가공 기술 덕분에 더 높고 튼튼하게 지를 수 있어요. 강철은 고층 빌딩의 뼈대 역할을 하고 알루미늄은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 건물 외벽이나 창문 틀에 주로 사용됩니다. 열처리된 강철은 건물 구조의 견고함을 보장해주고 아변을 통해 얇은 강철판으로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덮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손에 항상 있는 스마트폰도 빼놓을 수 없죠. 스마트폰의 외부 프레임과 내부 전자 부품들은 다양한 금속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구리와 알루미늄 같은 금속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구리는 전도성이 좋아서 전기 신호를 빠르게 전달하고 알루미늄은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 스마트폰을 튼튼하면서도 가볍게 만들어줘요. 이 부품들은 정밀한 가공을 통해 만들어지며 특히 정련 과정을 통해 순수한 금속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금속 가공의 혁신이 단순히 도구와 건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기기, 항공기, 우주 탐사선 등 첨단 기술의 핵심에도 금속 가공 기술이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어 티타늄은 인체와 잘 결합하고 부식에 강하기 때문에 인공관절이나 치과 임플란트 같은 의료기기 제작에 사용되죠. 항공기와 우주 탐사선에서는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한 금속이 필수인데 티타늄 합금과 같은 경량 금속들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금속이 불 속에서 단련되는 이유다. 조지 버나드 쇼. 과거 청동기와 철기의 발명이 우리 사회를 혁신했듯이 지금도 다양한 금속 가공 기술이 미래를 향한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죠. 현대 금속 가공 기술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점점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첨단 기술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는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3D 프린팅은 단순히 플라스틱이나 석고 같은 재료뿐만 아니라 금속으로도 가능해졌어요. 적층 제조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금속 분말을 한층 한층 쌓아가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전통적인 금속 가공 기술로는 구현하기 힘든 복잡한 형상도 쉽게 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부품의 무게를 줄이고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면서 무게는 줄이고 성능은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도 크게 활용되고 있어요. 인체 맞춤형 의료기기나 인공뼈를 금속 3D 프린팅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개인의 몸에 정확히 맞는 장치를 만들 수 있죠. 또 다른 중요한 트렌드는 친환경 금속 가공입니다. 전통적인 금속 가공 방식은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고 때로는 환경에 해로운 부산물을 발생시키기도 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저탄소 제철법이에요. 특히 철을 재련할 때는 고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수소를 활용한 제철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기존 화석 연료보다 환경에 덜 해롭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금속을 재활용하는 기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금속은 그 자체로 매우 귀중한 자원이고 무한정 채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사용된 금속을 재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특히 알루미늄 같은 금속은 재활용하면 품질이 거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큽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금속 재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 금속이에요. 이는 금속의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소재를 말해요. 예를 들어 형상기억 합금은 일정 온도에서 변형되었다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금속은 의료기기, 자동차, 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스마트 금속은 금속의 내구성이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금속이 스스로 상황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고 있어요. 이처럼 금속 가공의 기술은 이제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단계를 넘어 더 친환경적이고 더 정밀하며 더 지능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금속 가공 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산업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네요. 시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도스토옙스키. 금속 가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청동기 시대가 철기의 출현보다 빠를 수밖에 없었던 내용도 있었고요. 광석은 제련과 정련이란 가공을 거치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주조, 합연, 압출 과정을 거칩니다. 금속의 응력을 풀어주거나 조직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열처리도 하죠. 3D 프린팅, 친환경 금속 가공, 스마트 금속과 같은 최근 동향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코엣지였습니다.